이것만 언어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것도 그렇죠. 언어라. 네, 네. 표정. 이것도 다 언어라. 제스처, 네. 표정. 시각적인. 내가 안 그랬다는데 왜 그래? 목소리. 목소리, 청각적인 부분. 랄랄랄랄라.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헐기문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심리 상담, 또 최면, 뭐 전생, 빙의,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으신 분이십니다.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준영 원장님 유튜브에 이렇게 초청받고 나왔는데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움되는 내용들 전북 오늘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잘 봐주시고,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은 심리 상담이 전공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마음에 좀 관심을 많이 갖던 시대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심리 상담 이런 거는 지금은 학부에서도 학과가 있고 네. 전공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과목은 있었어요. 전공이 이제 교육학과. 교육학과는 심리학과하고 거의 사촌지간을 할 정도로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이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심리 과목이 많은데 그 중에 상담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학부 때 상담 과목을 사실은 한두 과목 정도 배워요. 네. 근데 그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죠? 네. 상담을 하려면은 인생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이라 할 때는 대학원을 가서부터예요. 제가 할 때는 그것도 그런 전공도 있나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이제 그 커졌냐면은 산업화 되면서 민주화 되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막 분출한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가용도 갖게 네. 되고 또 레저 문화도 생기고 그동안 심리적으로 억눌렀던 것들이 그리고 곳곳에서 개인이 그동안 없던 우울증이 막 생기고 네. 전에는 불안하면 그냥 참고 지내갔는데 아 이거 그대로 놔둬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바뀌면서 이걸 도와줄 곳을 그전에 정신과 하나뿐이었는데 복지 쪽에 상담 쪽에 생겨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몸 편해지니까 쓸데없는 생각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시절이 이제 거쳐오면서 심리라는 것이 또 그 우리 부모님 세대나 네. 그 위에 조상님들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 그냥 그렇죠. 참고 살. 그리고 화병으로 막 알잖아요.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게 정신과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심리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마음의 문제를 정신과에 가서 다루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신과는 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심리 상담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간은 네. 육체를 가진 육체적 존재 그러니까 동물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네. 근본 바탕에서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또 동물과에 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동물하고 차이는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강아지 네. 하나를 네. 키워봐도 네. 정말로 놀랍거든요. 원숭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인간이 그런 동물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마음의 세계가 엄청나게 있는데 옛부터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을 쓸 때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 그 마음 하나 먹기 따라서 온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에 크게 치는데 막상 그 몸 아픈 걸 때 병원에 가는 거는 맞는데 마음 아플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아플 때 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처럼 정신의학과를 간다 할 때 그럼 정신과에서 마음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네. 마음을 열어서 보는 게 뇌를 열어서 보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뇌를 열어서 본다는 게 꼭 뇌 수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마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게 마음 조절하는 거니까 따라서 약을 줘야 된다. 솔직히 정신과 병원에 가면 기본이 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약은 꼭 필요하고 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 마음의 작용의 결과로 뇌신경전달 물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솔직히 좀 간과하는 거예요. 뇌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과다 분비가 되거나 과소 분비가 되거나 우울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불안증이 뭐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편해져 버리면은 불안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잠도 잘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뇌신경전달 물질도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없어져 버려요. 일순간에 없어지죠. 그럼 약 먹어서 그러냐 무슨 좋은 약을 먹을걸 밤새 그렇게 금방 잠을 잘 자냐 아니라 말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것 따라 신경전달 물질이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약을 먹고 약으로 조절해야 되지만 반면에 이제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정신의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생물학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학이라는 게 생물학과 화학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마음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보통 알고 있죠. 네. 우리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화학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측면 뭐 이걸 이제 다 같이 다루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사실 정신과에서도 요즘은 이제 뭐 인지 행동 뭐 치료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빨리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그런데 도입을 했는데 그거를 의과대학에서 도입을 해가 그거를 과목을 가르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의학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 의학 자체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자연과학에 기반해서 발달한 과목이니까 그게 심리학이라든지 마음의 자리가 없으니까 의사가 된 다음에 뭔가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보충하는 것이지 그게 준거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도 그렇게 아니까 또 약 먹는 데 대해서 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분은 가는데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분들도 해결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약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왠지 약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어느 부분은 편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게 약 먹어서 치료될 건지 아닌지가 또 어느 정도 구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사실 저는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막 이렇게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박사님도 전공 심리상담 전공을 하셨지만 그 중에 큰 무기로 쓰는 것이 NLP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NLP하고 NLP하고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신기하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오늘은 약간 이제 그런 것들 직접 재현하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NLP라는 것이 원래 신경이 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틀이죠. 언어 프로그램이니까 신경이 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 말도 맞고 우리의 신경작용은 말인데 사실 이게 마음이야 또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잖아. 언어로. 아, 나 배고파, 나 외로워, 나 슬퍼, 나 불안해 언어로 표현되거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말 생각하면은 이것만 언어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죠. 언어라 표정 이것도 다 언어라 제스처 표정 시각적인 내가 안 그랬다는데 왜 그래 목소리 청각적인 부분 미안해 랄랄랄랄라 이런 거 청각적인 언어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도 언어라 말 안 하지만 이것도 언어고 그렇죠. 우리 어른이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말 안 해도 그냥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연인들끼리 지그시 마주보는 그것도 언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는 그런 걸 다 포함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다 이거죠. 그 수화가 또 언어잖아 그죠? 그 수화도 못하면 언어가 없겠네. 우리 손자 요즘 손자 보는 재미로 사는데 얘는요 말하지 못해요. 못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이래. 그 아기가 막 울잖아요. 울면 얘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배가 고픈지 이게 또 다 다르다더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냥 다 같은데 알고 들으면 또 다 다르고 그렇지. 이제 뭐 표정도 조금씩 다 다르고 강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똥마리 올 때 강아지 말할 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시각적인 부분이 한 언어에서 55%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미적인 부분이 결국 7%밖에 작용. 미안해 이거는 뭐 표정도 아니고 말투도 그렇고 이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청각적인 부분이 나머지 이제 만 38%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 그러는데 사실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왠지 좀 이게 묵직한 이런 느낌 뭐 똑똑하다 그랬죠.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NLP적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상담은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말로 이렇게 좀 더 하는 거에 취중했다면 NLP는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렇죠. 것들을 다 같이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상담은 그냥 오로지 이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거의 뭐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제 NLP로 가면은 55%가 오히려 그러니까 과반이 오히려 시각적인 눈에 요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옷 입은 옷차림 하나 뭐 걸음걸이 하나 손짓 발짓하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는 그게 55%예요. 실제로 우리 입으로 나오는 요 이거는 7%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어의 뜻 이거 이제 7% 그 7%밖에 의외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 그 자체는 엄청난 말인데 그 말을 어떤 목소리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구마 하나라도 백화점에서 하면 만원
맞는데 시장 가면 전원받아 포장이 품질을 만들어버려. 그런 것들을 NLP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면 이 사람을 엄청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쵸. 계속 보면서. 네. 뭐 분석 기법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있죠. 분석 기법 있죠.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여기 나오면서 네. 옷을 어떻게 입고 갈까 망설였어요. 네.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아,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김종영 원장님이 또 한패션 하시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지만 한패션 하신다. 아, 네. 김종영 원장님 유튜브에 게스트로 나가는데 내가 또 빠지면 또 그렇잖아 싶어서 평소에 잘 안 입는데 이제 뭐 화사한 빨간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럼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수준 있는 분은 브랜드로 또 이야기하셔야지. 닥스 뭐 뭡니까? 에이, 그 닥스 정도면 내가 브랜드 이야기를 안 해. 이게 이제 하나 예로 들었지 뭐 이거 팩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이 패션업을 해갖고 맞추고 가려면 제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NLP 언어거든. 맞춘다는 거. 부부 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맞춘다는 거고 이제 의사와 환자 간에 맞춘다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아시거든요. 저는 이제 NLP를 배우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결국은 환자하고 처음에 봤을 때 이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을 이제 뭐 다 적용을 하고 일일이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NLP 배웠던 그 느낌이 이게 이제 있으니까 좀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분석하는 기법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뭐 몇 시까지 되는데 저도 사실 그 몇 시까지를 다 못 써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툴박스라 그러는데 공구통 집안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구 뭐 드라이브도 십자 드라이브 일자 드라이브 큰 거 작은 거 뭐 망치 벤치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이제 좀 이런 걸 아는 분 집에 가면 커다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간단한 거 있지만 그러면 NLP를 툴박스라 그래요. 마인드 또는 멘탈 툴박스라 그러는데 항상 늘 쓰는 건 아니거든. 1년에 네. 한두 번 쓰는 것도 있고 매일 뭐 아니 매일도 아니 며칠에 한 번 정도 쓰는 것도 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NLP 기법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많이 부닥치고 어떤 환자를 주로 많이 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걸 중심으로 잘 쓰면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NLP를 가르쳐주는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박사님이 NLP를 배우면서 최면을 같이 했다. 이거 자체가 박사님이 또 새로운 NLP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프노 NLP라고 그래요. 히프노시스라는 게 영어의 최면을 영어로 말하는 거죠. 히프노하고 NLP를 붙여갖고 히프노 NLP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면을 할 줄 아는 사람이 NLP를 할 때 더 효과적이지.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이걸 묶어서 최면적 NLP, NLP적 최면. 제가 이제 딱 그거거든요. 퓨전이라고 그러죠. 네. 융합. 네. 그러니까 훨씬 파워풀하죠. 그럼 뭐 어떤 측면에서 더 파워풀해지게 되는 건가요? NLP도 완벽하지 않고 최면도 완벽하지 않거든. NLP 없는 게 최면이 있어요. 반대로 최면이 없는 게 NLP에 있어요. 없는 걸 이쪽에서 빌려 쓰고 여기 없는 걸 이쪽에서 빌려 쓰고 그럼 훨씬 낫지. 그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006년 KBS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마음 스페셜에 제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오이 알레르기 치료하는 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 검색해서 보시면요 1부의 제일 첫 파트하고 제일 마지막 파트 양쪽에 두 개를 합쳐버리면 제 파트가 돼요. 1부에서 시작을 하다가 어떤 20대 여대생 오이를 못 먹어요. 오이 먹으면 알레르기가 심해갖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저로부터 뭐 어떻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오이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못 먹고 막 피하고 먹으면 막 토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곤란해고 막 이런. 근데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은 저하고 이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년 만에 오히려 처음으로 먹고 멀쩡한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원래 그거는요 NLP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었어요. 네, 네, 네. 방송이었는데 방송이었어요. 제가 맡은 파트는 NLP가 주제였어요. 저한테 NLP를 맡기더라고. 그래서 NLP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사례를 보여달라. 네. NLP로 알레르기 치료가 잘 된다. 이 말을 했더니 정말이냐? 믿을 수 없다. 그럼 보여달라. 그런 환자 있으면 데리고 오면 내가 해주겠다. 안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오면 짰다 안 그러겠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례자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먹는 걸 자기들이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깜짝 놀래.
그러고 나서 촬영을 끝내고 뒤풀이로 이런 스태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 저쪽 체면 좀 해주세요 뭐 저 담배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건데 그거는 책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체면을 한 건 줄 알아 오이 그거 근데 실제로 그거는 NLP거든 거기서 NLP란 말은 안 나와 근데 NLP의 사례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체면을 해놓고 NLP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에요 NLP만 했다니까 그래요? 완전히 네. 왜냐면 대전제가 이건 NLP 파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체면 안 하고 NLP를 했다는 거 NLP를 하는 체면 안 했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아 체면으로 오해하려게 해결 오해를 먹더라 여기 일반 사람들 NLP를 모르니까 아 이건 내 체면이 아니고 NLP다라는 말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고 무의식이 어차피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방송이 마침 이제 그런 주제니까 이제야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그건 체면이 아니고 NLP의 사례로 방송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어디도 NLP란 말이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아쉽게 생각하지 그건 NLP를 했는데 그럼 최면으로도 오이 알레르기나 오이 알레르기뿐만 아니고 각종 알레르기가 해결되느냐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NLP가 이제 효과적인 거는 굉장히 방법이 체계적이고 정교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란 말을 해요 네. NLP는 마음 사용 설명서다 절차가 딱 있고 체계가 있어 그대로 그 절차대로 밟아 나가면 비포와 애프터 간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고 문제가 해결되 되거나 치료가 되거나 개선되거나 달라지거나 변화가 되거나 이게 너무나 정교하게 제가 오죽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한번 먹으려면 한 시간 걸려 예를 들었습니다 덜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한 시간이 걸려 근데 세상 사람은 10분 만에 해결돼요 어떻게요? 대표적으로 햄버거 아 햄버거 맥도날드가 왜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상징이 됐냐 이거죠 코카콜라가 왜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상징이 됐냐 매뉴얼 때문에 그래 아프리카의 어느 맥도날드 샵에서 먹거나 미국 본토에서 먹거나 중국에서 먹거나 동일한 매뉴얼을 쓰거든 물론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 맞게 좀 개량하는 건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싱한 거는 전 세계 어디 따라가도 똑같은 거 왜? 매뉴얼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도 그 매뉴얼만 따라하면 식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밥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반찬 장만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한 시간 걸리는데 이게 비단 햄버거에만의 문제냐 아니거든요 처음에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구 완성된 가구를 파는 데를 못 봤어 이케아도 그렇고 코스코도 그렇고 재료를 사와 그냥 조립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차가 고장나도 집에서 다 고치잖아 그렇죠 그만큼 능률적이고 빨리 해결되고 품질은 갖고 그래서 NLP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조립하듯이 어떨 때는 프로그램 짜듯이 또 어떨 때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듯이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누구라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NLP를 배워서 그대로 하면 누구라도 알레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 안에서 가는 거 아주 특별한 뭐 몇몇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비슷한 네. 상황에서 네. 이제 벌어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체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좀 포괄적인 체면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연해요 초보 때는 저는 뭐 다 통달했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걸 NLP로 갖고 가면은 1, 2, 3, 4, 5 하고 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저를 딱 보더니 무엇구나 하는 거 저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예수다 무엇구나 어디야 누가 감히 바람 쳐다보세요 전부 나만 쳐다보는데 내가 기도해주세요 전부 나만 쳐다보고 이게 빨리 수습해주기로 바라는데 딱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거야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